이 뿌리 산기슭 그늘에서 자라는 양귀비목 자주 괴불주머니입니다. 전초와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생양명은 자와 어종초라고 하며 맛이 쓰고 떴고 약성은 차가우며 독성이 약간 있으며 세균 감염과 항균 작용에 사용하고 살충 및 해독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풀은 흔하게 볼수 있는 고마리입니다. 고마리는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며 노화 억제, 주름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으며 눈을 밝게 하고 위염, 간염을 치료해주며 그 밖에 요통, 방광염, 이질, 소화불량에 도움이 됩니다. 이 풀이 뱀딸기와 비슷해 보이는 양지꽃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성질은 따뜻하고 달며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남자분들의 정력과 부족한 정액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돌나물입니다. 이 돌나물은 성질이 차갑고 한방에서는 줄기와 뿌리를 석지갑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려서 차처럼 끓여 마시면 해열, 해독의 효과가 있으며 생즙을 먹으면 간경변에 좋습니다. 돌나물은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어 폐경 후 호르몬 감소를 겪는 여성분들에게 좋습니다. 이것이 산자락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줄딸기입니다. 줄딸기는 줄기마다 길다랗게 퍼져나가면서 딸기가 맺힌다 하여 줄딸기라 하며 덩굴처럼 뻗어 자란다 하여 덩굴딸기라고도 합니다. 줄딸기는 덩굴 줄기마다 작은 가시가 많아 채취시 조심해야 합니다. 줄딸기는 맛이 달고 시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으며 플라보노이드, 트리테르펜 사포닌, 펙틴, 포도당, 비타민C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줄딸기는 한방에서 줄딸기의 뿌리와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당뇨 및 천식에 처방합니다. 줄딸기는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데 간질환과 자양강장제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줄딸기처럼 산속에서 자란 딸기는 밭에서 자란 딸기보다 맛은 떨어지지만 약성과 효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줄딸기는 흰머리를 검게 하고 노화를 늦추며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남자와 여성분들의 성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줄딸기는 신장과 간장을 튼튼하게 하여 발기가 되지 않는 음유증을 치료하고 여자가 먹으면 아이를 낳게 하고 남자가 먹으면 유정과 몽정을 치료하며 소변의 양과 배설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나치게 정력을 소비하여 성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줄딸기를 먹으면 정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줄딸기는 노안으로 인한 침침한 눈을 밝아지도록 도와주고 각종 세균성 눈질환을 치료해주며 몸 안에 딱딱한 덩어리를 없애줍니다. 또한 줄딸기는 위와 장이 약해서 생기는 소화불량과 위산과다, 구토 증상을 개선하고 오래된 기관지 천식과 신경쇠약, 자궁염, 월경불순, 여성분들의 분비액이 많아져 대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개선시켜주며 습진 등을 없애줍니다. 줄딸기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평소 몸이 따뜻한 분들은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딸기 열매 덜 익은 것을 따서 그늘에 말려 시루에 넣고 쪄서 말려 가루내어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하루 세번 먹으면 정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줄딸기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효소로 담가 먹으면 좋습니다. 줄딸기와 설탕을 1대 0.8 비율로 잘 버무려 담가주면 됩니다. 줄딸기 뿌리와 줄기는 가을철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 13에서
20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흰 머리를 검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며 허약한 기운을 돋아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줄 딸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